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Hi, guys. 얘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안경이 벗을까? 대만 간적 없어요. 오늘 좀 제가 방금 자다 일어났는데 안경 안 쓰면 좀 오늘 좀 얼굴이 허전해가지고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벗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배가 고파요. 저녁밥 뭐 먹을지 여러분이랑 한번 얘기해 보려고 라이브를 켰는데 Please recommend to me about my dinner menu. 부대찌개? 부대찌개 어떻게 해? 출근했어요. 저 아까 낮에 회사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너무 졸려서 잔 거예요. 스시? 여기 분당은 날씨 좋아요. 아니, 좋진 않고 사실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비 와도 안 잠겨요. 저희 아파트 쪽이 그 조금 높아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잠기지 않아요. 작년에도 잠기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샐러드 먹으라고요? 샐러드 먹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피자? 피자 맛있겠다. 치킨? 치킨 좋죠. 무슨 치킨? 치킨을 먹는다면. 봉골레? 봉골레 파스타? 파스타?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I don't like hamburger. 프링클? 프링클 너무 짜지 않아요? 떡볶이? 떡볶이 좋지. 아, 너무 배고파. 어떡하지? 살짝 졸리고 배고파요. 저 얼굴이 반쪽이 됐다뇨? 저 지금 부었는데요. 저 자다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심히 부어있는 상태인데. 얘를 살짝 올리면 이렇게. Do you like vegetables? Yes, I like it. Happy birthday! 카레? 카레 어떻게? 무슨 야채를 좋아하냐면 저는 일단 상추 좋아하고 그리고 오이도 좋아하고 당근도 좋아하고 토마토도 좋아하고 아 떡볶이 먹고 싶어지잖아 여러분 떡볶이 얘기해가지고 떡볶이가 먹고 싶어졌어요 떡볶이 먹을까?
저 오이 잘 먹어요. 제가 그 뭐지 다이어트 할 때 오이를 쌈장에 그냥 찍어서 오이만 먹어요. 밥 말고 감자폭탄 떡볶이? 떡볶이 먹고 싶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음악을 좀 틀어볼게. 음악을 좀. 라볶이. 라볶이 맛있겠다. 'Please recommendation about to me about my dinner menu. 배고프니까 음악을 틀었나? 배경음악은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음악을 틀고 그리고 제 방은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주문 음식 음식을 아직 시키지 않았어요. 저 그냥 일어나서 배고파서 이거 킨 거예요, 여러분. Do you like salmon? I love salmon. 나중에 그 연어 먹으러 뉴질랜드 가고 싶어요. 뉴질랜드 연어가 진짜 맛있다던데. 물론 연어만 먹으러 가는 거 말고 살짝 그 있잖아, 공연하러 가서 연어를 먹고 싶다 뭐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음악 되지? 미스터 인세네리. 응? 좋아하는 일본 음식이요? 저는 냉모밀 좋아하고 스시도 좋아해요. 안경을 좀 닦아야 되나 봐. 여기 안경 자국.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요? 오늘 하루 어땠냐면 아까 댄스 오늘 아까 춤추고 왔고요. 연습을 하고 왔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지? 아 뭐야 하는지가 저 억울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아니 아무튼 아까 춤추고 왔고요. 그리고 저기 스타벅스 가가지고 버터바 먹어보고 그 뭐야 유자민트티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아 무슨 치킨 치즈 치아바타 그것도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억울해 보이지 않는다고? 회사에서도 이 얼굴이었어. 뭐 안 먹었어. 자다 나 3시간 정도 잤어요. 아 웃기다. 당신은 아이돌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저는 아이돌
어떤 아이돌? 네, 저 아이돌이에요. 탕으로 먹어봤지.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억울해? 제가 억울해 보여요? 전 억울하지가 않아요. 아니, 아이돌인 거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이야? 라고 물어보시길래 일단은 재밌는 드립을 생각해보다가 드립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맞아 라고 했어요. 아, 웃기다. 이번 생일에 뭐 하지? 이번 생일에 뭐 할까요? 여러분, 이번 생일에 무슨 콘텐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일 파티? 어떻게, 어떤 생일 파티? 벌써 생일이지, 8월이라서. 생일에, 작년에는 피자를 먹었으니까요. 뭐 하면 좋지? 생각 좀 해볼게요. 지금 노래는 SES 선배님 Dreams come true. 공주복장? 올해는 피자를 만들자고요? 피자 어떻게 만드는데요? 식빵 피자 만들 수 있는데. 피자를 어떻게 만들지? 만들까요? 초코를? 어, 은지가 도와준대요. 와! 화덕에 구우라고요? 그렇게 자세히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여름이니까 빙수 만들자고요?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집에서 만든 빙수는 아시죠? 그냥 그런 거. 빙수가? 빙수함 가는 거야? 화채? 아, 피자 먹고 싶다. 아, 너무 배고프다. 여러분, 근데 저녁 드셨어요? 저녁 뭐 먹지? 근데 이 방송을 꺼야 배민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걸 꺼야 그 배달 앱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끄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애글들끼리 각자 얘기 안 하고 비빔밥 재료 가져와서 너 혼자 먹어. 그러니까 내 생일 때 친구들 우리 애들한테 비빔밥 재료 가지고 오라고 하고 말 안 하고 가지고 온 재료로 혼자 비빔밥 만들어서 먹으라는 건가? 좀 멋진데? 다 그 고추장 좀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협조를 해줘야겠네요. 친구들이 귀찮다고 안 오면 안 되네. 괜찮을까? 김만 6명. 근데 다 귀찮아서 그 뭐지? 다 뭐 좀 신경 쓴 친구는 햇반을 가지고 온다거나. 밥 아무도 안 가져오면 어떡하지?
너무 웃긴. 밥에 밥을 비벼 먹어? 고추장만 먹는 거야? 괜찮은 것 같아. 맛있겠다. 나 자극적인 그런 고추장만 입에 넣는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생일날 비빔밥 진짜 아닌 것 같아. 이 노래 틀 거예요. 정국 선배님의 세븐. 노래 너무 좋더라고. 이아야 나갔니? 라이브 끝나면 밥 먹을 거예요. 라이브 하는 동안 뭐 먹을지 생각을 좀 해보고 끝나고 밥을 바로 먹을 거예요. 제가 졸려서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미아가 자러 간대요. 잘 가. 잘 가고 잘 자. 노래 추천을 해달라고. 노래 추천? 정국 선배님의 세븐이요. 잘 가. 로테이션. 저희 돌아가면서 자요. 근데 잠을 많이 자야 되는 거 알죠? 잠 많이 자야 이렇게 피부도 맑아지고 좋아지고 다크서클도 안 생기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어디 가고 싶냐고요? 저는 제주도요. 제주도. 자꾸 멍 때리게 되네. 배고파서 그런다고? 밥 먹으면 당 충전이 되긴 하지. 그래서 나 진짜 뭐 먹지? 아니 진짜 뭐 나 안 피곤해요 여러분. 저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Change your life? 방금까지의 배경음악은 정국 선배님의 세븐이었고요. 지금은 켈라니 노래 Change Your Life라는 노래예요. 에피타이저요? 에피타이저. 육회랑 뭐요? 하이 여러분, 파스타 먹을까?
소통을 좀 해볼게요. 제일 좋아하는 과자? 와클. 와클이라는 과자 먹어보셨어요, 다들? 맛있더라고. 와클이 뭐냐면 그 미아가 저번에 하나 줬는데, 한 봉지 줬는데 그게 박스 과자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이제 봉지 과자로 다 이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민지가 전주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 그래서 그 사 먹었죠. 나 감자 안 좋아해. 그래서 감자 튀김도 안 먹어요. 잘. 진짜 배고픈 거 아니면. 불닭볶음은 좋아해요. 와클 옛날 과자예요? 와클 지금 이번에 나온 과자 아니에요?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 색깔, 저는 분홍색 머리 해보고 싶어요. 하트만 누르세요. 온다가 했었어, 분홍 머리. 당근 좋아해. 새우깡도 좋아해. 쌈은 좋아해. 다 좋아해. 체리피스? 먹태깡 안 먹었어요. 그거 맛있어요? 초록색이죠. 헤이즐넛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최애 아이포즈가 뭐예요? 최애 아이포즈? 어떻게 봐야지? 아이 포즈가 뭐야? 이거구나. 너무 이상한데? 아니 일단 안경 쓰고 있어서 너무 이상해. 노래 좋다. 졸려? 빨리 해줄게. 난 이런 졸린 노래가 좋더라고요. 안경의 아이. 최애의 아이가 아니고 안경의 아이야 오늘. 부은 얼굴을 확인하기. 좋아하는 가수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좋아하는 라면 맛? 매운맛. 라면 중에서는요, 저는 참깨라면이랑 일단 신라면은 너무 많이 먹어서 안 좋아요. 요즘에 너무 많이 이제 해외 다닐 때부터 신라면은 항상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참깨라면이랑, 아 근데 사실 육개장도 좋고, 사실 고를 수가 없네. 전 모든 라면을 좋아해요. 불닭볶음면. 한때 불닭볶음면 1일 1 불닭볶음면 했어요. 진짬뽕도 맛있지. 크림짬뽕도 맛있어. 안성탕면도 맛있지. 진라면 맛있지. 매운맛이 더 맛있어. 김치 없는 라면 상상도 할 수 없어. 안 매워? 안 매워. 저 라면에 고춧가루랑 고추장도 넣고 먹는데요. 배고파. 큰일 났다, 배고파. 저번에 우리 포에버 한 분이 라면 레시피를 알려줬어요. 그 레시피가 국물이 좀 적어서, 저는 한강라면을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겁나 물이 많은 라면을 좋아해요. 왜냐면 국물 때문에 라면을 먹어요. 면을 안 먹거든요 거의. 국물만 떠먹다 끝나는데 면이 다 불어서 막 면도 물론 먹지만 국물 때문에 먹는 거라. 키스들을 던져달라고요? 네, 라면 탕이에요 거의. 요즘 멤버들이랑 하는 거 TMI? 요즘에 멤버들이랑 그냥 어이없는 장난치면서 노는 것 같은데, 오늘의 TMI는 오늘 댄스 레슨 하면서, 아 제가 안경을 쓰고 오늘 레슨을 받으려고 안경을 안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샤가 저한테 와서 안경 안 벗을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벗고 있어요. 사실 좀 춤출 느낌이 아니긴 하죠, 안경 때문에. 고맙다. 또 그거 말고는 meeting friend and 취미라고 할 건 없는데, 그 수영하는 걸 좋아해. 시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그룹 에버글로우. 너 이야? 나 아이야. 수영할 줄 몰라요. 수영 안 배워서. 어렸을 때 분명 수영을 배웠던 것 같거든요. 저 수영장 안 다녀요. 운동을 잘 못해요. 어떤 운동을 잘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서 있는 것도 살짝 힘들어요.
골프 요즘도 쳐? 네. 근데 요즘 춤 연습 너무 많이 해서 서 있기 힘들어가지고. 시연아, 너 걸크러쉬 있어? 있을까? 있는 것 같아? 난 걸크러쉬 사람이야. 미안. 화면 가까이 와봐요. 왔어. 걸크러쉬가 보이니? 웃기다. Love you so much. Me too. 예뻐요, 오늘? 이 얼굴이? 이 얼굴 이쁘나요? 오늘 진짜 자연인데. 오늘 시원아 맛있는 거 먹고 살찌는 게 두려워 어떡해? 두려워 할 거면은 먹지 말아야죠.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어떡해, 또 먹어야지. 살찌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 살찌지 않으니까 그냥 드세요. 사실 먹으려고 돈 벌고 먹으려고 운동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먹으려고 사는데? 리스트가 바뀌고 있어요. 아, 그 틀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이거 부기 안 빠지고 있네. 일어났을 때랑 똑같아. 부기가 하나도 안 빠졌어. 만약에 시연이가 포에버였다면 누가 최애였을 것 같냐고요? 저요. 나? 윙크를 해달라고? 받아라 내 윙크. 아이스크림 vs 케이크. 저는 케이크. 자연인 숀 이런 모습도 여러분 저를 좋아해 줄 거죠? 저 여러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외면하지 말아요. 파운데이션이랑 립 알려달라고요? 파운데이션은요, 그 디올의 쿠션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거 2번. N2번이니까 N02. 그거 쓰고요. 그거는 로션 안 바르고 막 발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고요. 입술은 맥을 발랐어요. 루비우. 맥의 루비우 립스틱.
완전 레이지야. 레이지 송 난. 제다, 근데 제다 또 가고 싶어. 제다 너무 재밌었는데. 연어 없어. 연어 저 내 썸네일 사진은 연어를 먹었던 걸 사진 찍어놨던 사진이야. 연어 엄청 좋아해. 지금도 좋아해. 좋아했어요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야. 좋아하는 상태. 나 오늘 저녁 그래서 떡볶이 아닌 피자 시켜 먹을 건데, 아니면 라면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 밥을 잘 먹어야 되거든. 요즘에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병원 갔는데 밥을 잘 먹으래. 챙겨서 잘 먹으래. 그냥 막 대충 때우지 말고. 사실 생각해보면 떡볶이, 피자, 라면 다 밀가루여가지고 그냥 밥을 먹어야 되나? 연어 피자? 죄송합니다. 피자 먹고 싶네. 메카르트? 얍! 자. 나도 와인이. 떡볶이를 먹는다면 무슨 떡볶이? 몸이 안 좋지 않아. 사실 몸이 살짝 안 좋은 것 같아. 요즘에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나 앉아있어요. 안경 벗고 어떻게 생겼는지 본다고? 이렇게 생겼어. 아니 건강한데 몸이 뭐가 안 좋냐면 요즘에 그 너무 불규칙하게 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 뭐야 잠 잘 자고 잘 먹으래. 밖에서 뭐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휴. 그래서 규칙적으로 사실 계속 밥을 못 챙겨 먹긴 했거든. 규칙적으로는 그냥 생각나면은 조금씩 주워 먹고 좀 몇 개 뭐 빵 같은 거 몇 개 먹고 뭐 그렇게 해 살았는데 좀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대. 그래서 영양제랑 다 잘 챙겨 먹으려고. 나무위키 리뷰 컨텐츠 하자고? 내가 지금 내 나무위키를 한번 검색해서 봐야겠다. 기다려봐. 나 지금 여기 노트북이 있거든. 포털 사이트에 일단 검색을 했어 나를. 어머 내 얼굴이 막 뜨잖아. 나의 나무위키. 자, 본명 김시현, 김시현, 출생 1999년 8월 5일생. 맞아요. 지금 23세. 맞아요. 23. 베풀씨 어질현.
지금 23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맞고 대한민국 국적이고요. 170에 50kg B형 맞아요. 가족, 부모님, 오빠 맞아요. 반려견 해롱, 반려묘 다롱 맞고요. 오, 내 학교를 이렇게 써놨네. 어떻게 하셨지? 누가 써놓으셨지? 오, 내 학부까지 다. 비소리 아니에요. 에어컨 소리예요, 에어컨 소리. 아무튼 여기 제 무슨 초중고를 나왔는지 써 있고요. 포지션 리더, 리드 보컬 맞아요. 그리고 MBTI는 INTJ, 데뷔 3월 21일 맞아요. 별명 킨시언, 못지언. 왕시언은 뭐예요? 왕시언? 왕이란 시언인가? 왕시언 뭐예요? 다 마음에 드는데? 다 된 거 아니에요? 왕시언 뭐야? 왕시언 누가 쓴 거야? 왕자시언? 나 왕자예요? 개인 연습생 신분으로 출전한 푸드 101 당시에는 경연 때 보컬의 지분이 굉장히 적었고 보컬보단 댄스 쪽으로 두각을 보이던 연습생. 그러나 위에와 입사 후 본격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 발성과 음정, 성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푸듀 48 첫 번째 공연인 무브에서 안정적인 라이브로 곡 전체를 이끌었고 포지션 평가에서 보컬 포지션을 지원하는 등 댄스 쪽보다 보컬 쪽으로 주 포지션이 변경되었다. 맞아요. 저 회사 와서 저 노래 잘하는지 처음 알아가지고 왜냐면 회사에서 이제 노래 레슨을 제대로 받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노래가 더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춤도 춤인데 춤은 그냥 춤이고 노래에 애정이 생겨서 푸드 때부터 노래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 48 때부터. 아샤와 함께 팀의 장신 라인에 속하기 때문에 춤 동작이 크고 시원하다. 춤 동작이 제가 큰가요? 그냥 키가 커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비주얼 멤버. 저 비주얼 멤버인가요? 감사해요. 그리고 머리를 묶는 것보다 푸는 것이 훨씬 잘 어울린다는 말이 많다. 근데 제가요 이건 조금 그 뭐지 저도 궁금한 게 저는 푼 게 더 이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목이 너무 목이 너무 이제 좀 그래 좀 허전해서 이렇게 머리를 풀고 있는 게 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풀고 다녔는데 저희 부모님은 묶은 걸 훨씬 좋아하세요. 부모님은 제발 머리 좀 묶고 다니라고. 그리고 뭐 너는 머리를 묶은 게 이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맨날 해주시는데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 묶으면 아무래도 그 치렁치렁한 머리 그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는 거 알죠? 머리 치렁치렁 이렇게 풀고 다니냐고. 아무튼 그런 거를 안 좋아하시고 깔끔해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푼 게 나왔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풀고 다닐게요 앞으로도.
동갑 내기가 없어요, 팀에. 동갑이 없어요. 초성에 이응이 없네. 그러네요.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졸려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고민이라고. 그래서 무대 메이크업이 아닌 셀프 메이크업 할때 눈이 졸려 보이지 않게 아이라인에 눈꼬리를 빼지 않는다고 한다. 맞아요. 아이라인 그릴 때 꼬리를 안 빼요. 대부분. 이제 아이라인 꼬리가 빼져 있는 건 제가 한 메이크업이 아닌 대부분 샵에서 한 메이크업일 때 아이라인 꼬리가 이렇게 있고요. 아, 이것도 라이브에서 했었지, 얘기를. 피자에 파인애플 넣어 먹는 것을 완전 좋아한다고 한다? 완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페퍼로니 피자를 가장 좋아하는 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래요. 저 배고파서 더못 읽겠어요. 성격이 잘 맞는 멤버 뭐냐, 누구냐고요? 다잘 맞는데, 다 다르게 잘 맞는데, 첫 번째. 이런이는, 뭐지? 뭔가 얘기할 때, 이런이는, 다잘 맞는데,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아. 일단, 이유 언니는, 웃긴 부분. 중간중간에 개그를 할 때, 그때 그 웃음 포인트가 너무 잘 맞고 둘이 막숨못 쉬면서 웃고 그래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언니가 너무 웃겨가지고 숨못 쉬고 웃느라 숨을 못 쉬어. 그리고 이제 미아는 뭔가 나만 생각하고 있던 걸 미아도 생각하고 있어. 나만 생각하던 게 아니었어. 다 이거를 무슨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때 미아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런 게좀 비슷한 친구? 그리고 이런이는 뭔가 내 말에 잘 웃어줘. 이런이는 나를 좀 웃기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말에 잘 웃어주고 그래서 재미있어. 어이없는 거에서 잘 터지는 스타일이야, 이런이는. 그리고 온다도 약간 잘 터져. 잘 웃어줘. 되게 웃음 장벽이 낮은 것 같아. 아닌가? 아무튼 뭔가 리액션이 원래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온다도 되게 잘 웃어주고, 뭔가, 그냥, 이런이랑 온다가 너무 잘 웃어주니까, 내가 계속 뭔가 이렇게 드립을 치고 하는 게 재밌어. 요. 아샤는, 뭔가, 춤추거나, 뭔가 하고 있을 때, 약간 웃기게 뭔가를 하면, 그거를, 잘 보는 것 같아. 아, 이거 뭐라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걔또 웃음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 그냥 다 우리가 웃음 코드가 잘 맞아서 내가 성격이 잘 맞는다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샤도 되게 웃긴 포인트가 나랑 잘 맞아. 그래가지고 같이 웃어. 그리고 또 누구누구 했지? 시연, 이유, 미아, 이런, 아샤, 온다. 다 했죠? 다 했네. 웃긴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웃는 거. 그거에서 난좀 성격이 좀 괜찮다, 비슷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 여러분, 저 살짝 배가 고픈데, 아, 김시현이랑은 관계가 어떠냐고? 시현이는 일단 걔는 좀 이상한 애 같아. 시연이는
뭐가 이상하냐면 맨날 배고프단 말을 달고 살아. 그리고 춤추러 왔으면서 안경을 쓰고 와. 이안경을 쓰고 와서 막 안경 막 흔들려 춤추는데 살짝 킹받아. 그리고 뭔가 맨날 뭔가 다급해. 아 맞다 배고파 다급해. 근데 이런 거를 애들이 맨날 따라해. 또 저런다 이러고 나 웃겨. 시현이 걔는 포에버 생각밖에 안 한대. 포에버밖에 모른대. 아 웃겨. 저 메타인지 잘 되어 있나요? 아이고야. 근데 여러분 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밥을 진짜로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말할 힘이 없어요. 일단 밥을 먹고 여러분 아무튼 오늘 여러분 빨리 여러분도 밥 드시고요. 안 드신 분 계시면 밥 드시고요. 메뉴는 일단 그 앱을 한번 켜서 봐야겠어요. 여러분들 밖에 지금 비가 안 오는 것 같긴 한데 지방에 계신 포에버 분들은 꼭 그 안전을 좀 잘 어떻게 잘 안전을 좀 신경 써주시길. 네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비 많이 오는 날은 차도 갖고 나가지 마시고요. 요즘에 많이 좀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전이 항상 제일 먼저인 거를 잊지 마시고 다들 이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잘 버텨봅시다. 나도 조심할게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무조건 집콕해야 돼. 지금은 안 돼. 지금 비가 심각하게 많이 오기 때문에 뭐 나가서 뭐 즐기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바이. 갑니다.